꽁꽁 얼었던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절기 우수입니다. 절기답게 낮 동안은 포근하겠지만 아침에는 조금 쌀쌀합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영하 1.3도, 나주가 영하 2.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하면 3도가량 낮습니다. 자세한 지역 기온입니다. 이 시각 담양이 영하 3도, 구례가 영하 5도, 화순이 영하 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장성과 영광이 8도, 광주와 화순이 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큰데요. 이런 날은 호흡기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광주 전남 지역은 빨간색으로 천식폐질환 지수가 가장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내를 청결히 하고 보온에 더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도 발효된 상태입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추위가 시작되겠는데요. 금요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은 7도에서 9도, 최고 11도를 보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